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 RM진 지민, J-Hope, 슈가 V 전국 26주 연속 빌보드 200 차트인을 유지했다. 7일 한국시각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발매된 방탄소년단 앨범 Above the Supersonar는 2019년 8월 10일자 빌보드 200 차트에서 97위를 마크했다. Above the Supersonar는 방탄소년단의 통산 세 번째 빌보드 200 차트 1위의 앨범. 앞서 Love Yourself 결 앤서와 Love Yourself 전 티어가 나란히 이 차트에서 1위로 진입한 이후 오랜 기간 차트인을 유지했다. 이로써 Above the Supersonar는 빌보드 200 차트 16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Above the Supersonar는 빌보드 200 차트 1위 첫 진입 이후 2주차 3위, 3주차 7위, 4주차 8위, 5주차 17위, 6주차 21위, 7주차 26위, 8주차 31위, 9주차 38위, 10주차 46위, 11주차 52위, 12주차 65위, 13주차 70위, 14주차 67위, 15주차 77위를 기록했다. 한편 빌보드 200 차트 재진입에 성공했던 러브 유어셀프 걸 앤서는 같은 일자 차트 115위를 마크, 통산 48주 차트인을 유지했다. 이 앨범 역시 지난 2018년 9월 발매 첫 주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로 처음 진입했고, 2019년 3월 30일자 빌보드 200 차트 115위, 2019년 4월 6일자 빌보드 200 차트 111위 이후 2019년 4월 13일자 빌보드 200 차트에서 차트인에 실패했다. 2019년 4월 20일자 빌보드 200 차트에서 65위로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앨범은 직전 주 차트에서는 118위를 마크했다.